24시간씩 해서 5일 동안을 돌렸는데도 정말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집에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가시면 돼요. 야, 거의 근 90도까지 바닥 온도율까지 보일러라든가 무시동 히터 그다음에 이제 인버터에 관련된 것들 에어컨을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냉장고를 선택하셔도 돼요. 2m에 120, 이쪽에도 온수매트가 150, 2m. 두 사람 또 이쪽 바닥은 두 사람? 응. 두 사람? 한 바퀴 더. 저도 아이들 어렸을 때 만약에 이게 있었다면 홀딩 안 사고 전 이거 샀습니다. 이 세상이 없던 거죠. 1톤 트럭 전용. 우와, 이게 뭐야? 네가 왜 여기서 나와? 튼튼한 거 뭐 이렇게 홍보하려고 그러면 뛰던데. 비가 와도 바닥에 진흙이어도 대표님 이거는 좌대가 나온 거네. 어쩔 수 없게 낚시하셔도 돼요. 아, 나 이거 괜찮네 이거. 한 바퀴. 네, 불러집니다. 또 걸터앉을 수도 있고 이렇게 기대가지고 기존 출고하신 분들. 아, 이게 붙은 게 아니에요? 네, A라는 업체, B라는 업체 그분들도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난 박스 필요 없어. 네. 난 요것만 있었으면 좋겠어. 아, 진짜요? 요것만 구매 가능합니다. 나 이분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다니까. 비바람, 눈보라, 찬바람, 더위. 2300 사이즈가 나옵니다. 비가 와도요 이 밑에다 놓으면 비를 맞지 않습니다. 사용하시는 브랜드와 상관없이 베스트 메이커를 찾아주시면 와, 장착이 가능합니다. 야, 기존의 박스에 아쉬웠던 부분을 진짜 이게 완전히 채워져 버렸네. 빗물이 닦거나 그래도 걸레로 이렇게 슬 닦아주면 돼요. 선택은 언제나? 고객님께서 해주십니다. 저희는 원하는 대로 해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속형 차박스 히터, 에어컨, 바닥난방, DC의 냉장고 이제는 에어컨이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2kg 인버터, 이 테라스까지 다 하시게 되면 1490만원에. 1490이요? 네. 왜 기존 거보다 더 싸요? 굿잡. 안녕하십니까. 굿잡입니다. 오늘은 이곳입니다. 베스트 메이크. 예. 오늘은 또 어떤 일 때문에 불러주셨는지 기대가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대표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여긴 어디죠? 대전 베스트메이크입니다. 대전 베스트메이크는 어떤 걸 취급하시는지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죠.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전 베스트메이크는 현재 차박스라고 해서 1톤 트럭에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캠핑을 다니실 수 있는 차박스, 그러니까 캠핑 박스를 만드는 곳입니다. 오늘은 어떤 일 때문에 불러주셨나요? 차박스 기존에 나왔던 모델보다 가성비가 좋고 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옵션을 만들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걸 한번 안내를 해드리고자 굿잡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아니, 기존에도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었는데 더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 나왔다고요?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건 이제 실속형이라고 해서 예. 정확하게 이제 딱 필요한 것만 넣어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만 딱 넣어서 만들어 놓은 실속형 모델을 저희가 만들었어요 이번에. 일단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네.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네, 가보시죠. 네. 와, 물건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뭐 박스는 한 가지 종류인데 네. 레이아웃 자체를 계속 개발을 하다 보니까 네. 종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그럼 점점 개발을 더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계속해서 원하시는 것들이 있으면 네. 거기에 맞춰서 제작도 하고 하다 보니까 모델이 점점 늘어나네. 지금 한 가지, 예.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일곱 가지, 여덟 가지, 아홉 가지인가요? 여덟 가지인가요? 여덟 가지. 아, 이 친구가요? 예. 자꾸 이쪽에서 덕이시길래. 네, 이 모델입니다. 어떤 게 받는지 안 받는지도 헷갈릴 정도입니다, 이제. 아, 그래요? 네. 지금 보시면 기존에 있던 박스 자체는 다 똑같고요. 네. 네. 안에 이제 구성 자체를 쓸데없는 거 집어넣어서 비용이 올라갔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딱 필요한 것만 넣어서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아, 그럼 아까 말씀하신 실속형, 말 그대로 실속형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외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1톤 트럭 봉고나 포터에 올릴 수 있는 네. 지금은 봉고 포터가 디젤 단종됐잖아요. 디젤 단종이 이제 LPG하고 전기차만 나오고 있죠. 제가 얼마 전에 전기를 사면서 올리는 분도 봤고 네, 예. 또 LPG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예, 요즘 뭐 처음에 생각했던 예전에 LPG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저도 예, 힘도 좋고 보니까 예. 뭐 제가 몰아보진 않는데 옆에 타봤거든요. 예. 힘이나 이런 게 많이 차이나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다만 하나 아쉬운 건 주행 거리가 항속 거리가 한 350km? 아. 충전을 한번 해야 된다는 그 번거로움은 있지만 네, 예. 뭐 터보도 있고 해서 네. 그러면서 터보를 장착하면서 이제 약간 올라갔어요 가격이. 아. 이 안전 문제로 뭔가 가격이 올라갔다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문제인 것 같고 그래도 디젤보다는 소음면도 줄었을 거고 맞아요. 예, 하다가 조용하니까 맞아요. 예. 포터나 봉고를 타면서 정숙성을 요하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원래 트럭은 이래 있는데 네, 맞아요. 확실히 조용해졌어요. 네, 조용하면 좋죠. 네, 조용해, 확실히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네. 소리도 약간 좀 차갑고 네. 일단 겉모습을 봤을 때는 네. 기존에 봤던 네. 그런 친구의 모습이에요, 차박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옆에서 봐도 뒤에서 봐도 아, 진짜 바깥에 뭔가 달린 게 없네. 근데 무시동 히터가 지금 바깥에 보이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냉방하고 난방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옆에 확장도 되는 버전이네요. 그렇죠. 아무리 봤었어도 모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네, 예. 이렇게 문을 한번 닫고 보면 일단 미국식 도어가 이렇게 있어요. 네. 미국식 도어가 있고 차박스라는 카박스. 네. 요새는 트럭 캠퍼라고 안 하고
뭐 카박스라고 많이 하잖아요. 네, 네 박스 형태이기 때문에. 네. 예. 근데 또 문도 바뀌었네. 전에랑 다르게. 문은 그죠. 중간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디자인을 딴 거고 기존에는 뭐 네모난 게 잠깐 나가긴 했었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예, 이렇게 길게 뺀 걸로 해서. 아 오랜만에 봐서 그런 거 원래 이 친구였나요? 예. 갑자기.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이제 출입구 쪽에 모기장 같은 것도 있어서. 네, 모기장 있고요. 예, 타면 가능하시죠. 여기 은근히 편합니다. 예, 여기를 열고 닫는다는 거 자체가 예. 여기 편하고 이 창문 자체가 엄청 커요 지금. 네, 창문 자체는 지금 현재 나오는 사이즈 중에 현존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사이즈예요. 얼마죠 이게 사이즈? 이게 1300에 550 짜리. 폭이 1300이고 높이가 550. 네, 그리고 그러네. 이쪽에 보시면 커튼하고 네. 블라인드 다시 적용이 돼 있고요. 네, 모기장하고 다 있고 그렇죠. 안마까지. 그리고 별도의 이제 캠핑카들 예전에 출고하고 그러면 창이 썬팅을 했어요. 그렇죠. 컬러유리입니다. 썬팅 안 해도 돼요. 아, 틴팅이 돼 있는. 네. 그리고 이게 또 무엇보다 좋은 게 각도가 네, 원하는 대로 네, 힌지 타입이라서 네. 이게 진짜 매력적이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기존에 예전에 썼던 뭐 유럽의 뭐 그런 유수한 것들 뭐 써봤는데 도메틱이든 써봤는데 이건 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 이거. 예. 그리고 중요한 게 열리는 게 여기서 끝납니다. 그쵸 맞아요. 예. 근데 이 친구를 야. 거의 90도까지 열리기 때문에 개방감 자체는 최고죠. 이거 진짜 마음에 든다. 예. 확실히 이게 가면 갈수록 네. 제품 이런 부속들도 진화해요. 예, 점점 예. 발전하는 것 같아요. 발전하는 거. 예. 예.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일단 어제 오늘은 이 친구니까 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실례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들어갈 때 바닥이 이렇게 있고, 네. 가구가 이쪽 들어가는 쪽이 있고요. 네, 예. 이쪽에 보면 굉장히 심플하네요, 진짜. 네, 기존 게 심플하다 보니까 네. 공간 자체를 훨씬 더 넓게 쓸 수 있는 장점은 또 있어요. 아, 맞아요. 이걸 저도 네.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짐이 많거든요. 네, 예. 그리고 우리 캠핑 하시는 분들도 짐이 많아서 네. 낚시를 하던 캠핑을 하던 네, 예. 뭔가 기존에 사용하던 걸 네. 여기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좋을 것 같은데 바닥이 이렇게 높죠? 바닥은 단열한 상태에서 저희가 바닥 온돌까지 들어있는 모델입니다. 아 이거 지금 온돌이 들어간 거예요? 네 바닥 온돌 들어있습니다. 근데 무슨 기본이야? 잠깐만 그럼 네. 지금 무시동 히터랑 네. 바닥 난방이랑 네 바닥 난방 되고요. 지금 에어컨 들어갔잖아요. 네 에어컨도 됩니다. 근데 얘를 돌리기 위해서는 뭐 무시동 히터 같은 경우에 디젤로 돌리지만 네. 무시동 히터도 어쨌든 전기는 있어야 되죠. 있어야 되죠. 네. 그건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지금 실속형에는 네. 전기 배터리도 250A 네. 그리고 충전기 네. 그리고 이제 인버터 네. 2kg짜리 인버터까지 해서 세팅을 다 해드립니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 250A? 네. 허허라. 잠깐만 이게 그러면 저쪽에 그 침상 확장 공간의 바닥 넓이가 얼마였죠? 바닥 넓이가 2m에 120. 2m에 120. 네, 1200 정도 나오죠. 2m에 1200. 그럼 두 분이도 잘 수 있는 공간이네요. 그렇죠. 두 분이 누워서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이고 네. 바닥 온돌은 이쪽이 되잖아요. 네. 이쪽은 추울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도 온수 매트가 같이 지급이 됩니다. 아, 온수 매트가? 네, 무시동으로 열을 이제 물을 데펴서 이제 돌아가는 방식인데 네.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그 온수를 같이 쓸 수 있게끔 저희가 세팅을 했어요. 아. 잠깐만 그러면 여기가 바닥 넓이가 얼마죠? 바닥 넓이가 한 150. 네. 1500. 그리고 정확하게 여기가 2m. 2m에 1500? 네. 그럼 여기서만도 벌써 한 3명은 어른 하나 애를 둘 잘 수 있거든요. 자죠. 그러면 저쪽에 아빠나 뭐 엄마나 혼자 잘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공간이 되고. 그렇죠. 이거는 5인 가족도 되겠네. 아이가 셋 있고 어른이 네. 둘 있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모델은 기존에 판매를 했던 모델인데 네. 포터는 먼저 출발을 하고 가족이 한 5명 정도 되시는 분은 뒤에 그냥 차가 따라가더라고요. 아. 5명이 타고 갈 수는 없으니까. 포터가 3인승이니까. 네. 아. 그런데 포터도 3명, 앞자리에 3명 타기 또 불편하니까. 네네네. 예, 2명 정도 같이 출발하시고, 뒤에서 와서 도착했을 때 이렇게 넓게 쓸 수 있으니까. 아니, 차가 그렇게 둘이 갈 거면 혼자서 포터 끌고 가고, 4명이나 3명은 따라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따라가면 되는 거죠. 이게 혹시, 이 전체 자체가 네. 요게 더블캡에 실리진 않죠? 더블캡에 실리진 않아요. 더블캡용은 저희가 네. 별도로 이제 다시 만들어갖고 이제 있긴 한데 네. 이 모델을 더블캡에 실으려면 네. 적재함을 열어야 되거든요. 열어야 네. 돼요. 네. 근데 적재함을 열면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상 차 총 길이의 10%를 넘어서면 네. 걔는 안 돼요. 아 걔는 안 돼요? 네. 얘는 넘어서나요? 그렇죠. 얘는 넘어서죠. 아... 그거를 하게 되면 만약에 더블캡이 얹히게 된다면 이건 진짜 제가 봤을 때는 무적의 트럭 캠퍼가 될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전체적인 길이가 얼마죠? 전체 길이가 2800 사이즈예요. 2800 사이즈? 네. 그럼 더블캡이 얹을 수 있는 사이즈가 저 친구인가요? 네, 2100이에요. 2100이면 700이구나. 네, 700이면 안 돼요. 아슬아슬하네. 네. 한 400 상간이면 넘어가도 되는데, 그죠? 네, 예, 예. 그러면 2500 정도 되는 거는 얹을 수 있나요? 2500 사이즈는 얹을 수 있죠. 얹을 수 있죠. 네. 2500에서는 이게 안 나와요? 2500에서는 지금 확장을 하게 되면은 지금 저희가 이제 개발 중에 있긴 한데 네.
2500 사이즈에서 이제 확장을 해서 이제 나머지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 히터 에어컨 자리 잡는 게 문제거든요. 아. 확장을 시키다 보니까. 네네네. 네, 그래서 지금 그건 또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아, 뭐 공중에 띄우거나 어떻게 발을 늦게 뭐 한다거나. 네. 예. 아니면 좀 어른 한 명만 들어갈 수 있게 반만 띄운다던가. 네, 가능해요. 제가 봤을 때 대표님은 뭔가 충분히 하지. 이게 어쨌든 지금 개발 중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개발 중에 있고 종류 지금 여러 가지 개발 중에 있어요. 아.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좀 선보여 드릴 것들이 좀 많이 있긴 있어요. 아유, 그거 기대된다. 네. 상반기에. 네. 대표님. 네. 그러면 바닥 면적은 확실히 알겠어요. 네. 바닥 면적은 확실히 알겠고 이 공간의 활용도는 어차피 이사 갔을 때 네. 집이 주어지면 어떻게 가구를 배치하겠다는 건 그건 알아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런 문제인 거고 사용하고 싶은 대로 사용하시면 된다. 네. 예. 라는 맞아요. 걸 말씀드린 거고 이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금 이쪽 보시면 이쪽이 컨트롤 패널이에요. 네네네. 네, 실내 등이라든가 외부 등 같은 거 켜고 끄고 하는 거고요. 네. 보일러라든가 무시동 히터 네. 그다음에 이제 인버터에 관련된 것들. 다 장착되어 있고 한전 네. 그리고 이제 에어컨 장착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보일러실에는 이제 무시동 히터 네. 이제 보일러 장착을 해서 이쪽에서 이제 온수 보일러 같이 작동이 될 수 있게 장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리저브 탱크까지 있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저 물탱크는 이제 보조 탱크라고 보시면 돼요. 저기 있는 물이 데워져서 여기 이제 순환을 시키는 거고요. 이쪽에 수납장 남는 공간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은 저희가 이제 이불 같은 거 올려놓고 이제 사용하실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건데 네. 여기는 실질적으로 이제는 전기실이에요. 아, 네. 그렇죠. 이게 바닥이, 그렇죠. 이게 캠핑 박스다 보니까 네. 네. 여기가 전기실이 될 수밖에 없죠. 네, 전기실이었고 여기 위에다 이불 같은 거 장착해 놓으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장착이 됩니다.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에서 전력을 그냥 강제로 차단할 수 있는 차단기가 달려 있어요. 아, 이게 그거예요? 네. 내가 원치 않으면 네. 강제적으로 전원을 여기서 오픈을 시키시면 돼요. 아. 사용하실 때는 온을 하셔도 되고. 이게 그러니까 뭔가 그 우리 방전방지 그런 건 목적인 거죠? 네. 맞아요. 그게 연결 시켜놓으면 계속 전기를 먹거든요, 안 먹는 거죠. 미세하게. 예. 네. 그래서 저렇게 장착을 해드렸습니다.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옵션 태양광 같은 걸 설치를 하시면 돼요. 아, 그렇죠. 태양광 네. 같은 거 하면 맞아요. 계속해서 충전이 들어와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태양광을 뭔가 충전의 목적으로 쓰려고 한다기보다는 방전 방지용이라고 네. 방전 방지용이 강합니다. 네. 예. 그리고 한여름에 정말 태양이 뜨거울 때는 뭔가 보충이 되니까 그때는 네. 보조적인 역할이 되는 거고. 맞아요. 뭐 겨울이나 이럴 때 우리가 태워놓을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럴 때 쓰는 게 이제 태양광 패널이죠. 네. 아,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선택을 하실 수 있게 드릴 거는 이거 하나예요. 에어컨을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네. 냉장고를 선택하셔도 돼요. 아하. 예, 에어컨은 또 안 쓰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네네. 예, 굳이 뭐 에어컨 안 쓰고 선풍기 쓰신다는 분도 계시고 실질적으로 써보시면 여기 전체 개방하신 다음에 모기장 내리시고 선풍기 돌리셔도 충분히 시원하죠. 그렇죠. 대표님 말 나온 김에 이 개방감을 한번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쪽이에요. 예, 이게 지금 장점이거든요. 그렇죠. 예. 빛 들어오는 게. 네, 틀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창 개방을 하시면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무조건 올라가서 예, 순환이 되고 예. 여기 이렇게 늘어뜨리는 게 아니라 원래 말아서 딱 네, 말아서 예, 말아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죠. 보시면 네,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말아서 정리를 하죠. 이렇게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개방감을 느끼고 이게 한여름에 진짜 혁혁한 공을 하는 게 여기에는 패널 때문에 네. 햇볕이 직접으로 내려오지 않아서 맞아요. 바닥은 안 뜨겁거든요. 네, 앉아있으면 안 뜨거운데 네. 일어서면 온기가 틀리죠. 그렇죠. 공기가 이제 더운 건데 네. 그늘이 형성되는 바닥에 있고 여기가 뜨거워지면은 이쪽으로 공기가 무조건 빠져나가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이걸 사용해보신 분들은 확실히 알아요. 그리고 루프탑 텐트를 써보신 분들 네. 아니면 또 뭐 폴딩 텐트 네, 그런 맞아요. 것들을 써보신 분들은 확실히 압니다. 네. 어쨌든 그건 있고요. 그래서 에어컨 빼시고 냉장고 설치를 하시면 이 공간에 DC 냉장고를 넣어드려요. 냉장고 자체도 AC가 아니고 DC를 넣어드리고 지금 말씀드린 DC 냉장고하고 무시동 히터하고 바닥 난방을 가지고 요즘 같은 계절에 나가시면 네. 저희가 배터리 250A에 세팅을 해드렸잖아요. 네, 네, 네.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 네. 전체 다 돌렸을 때 네. 정확하게 5일 24시간씩 해서 5일 동안을 돌렸는데도 배터리가 남아 있었어요. 아, 배터리 세팅을 250A로 했는데 네. 냉장고만 돌렸을 때 냉장고하고 바닥 난방. 바닥 난방까지? 네. 무시동 히터를 작동했는데 어, 대박. 5일이 돌아가는 그 상태에서 옵션 상황으로 태양광을 설치를 하시면 네. 정말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집에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가시면 돼요. 아. 네. 아, 그럼 태양광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배터리로만 5일 돌렸어요. 5일을 돌리는데 네. 이 냉장고랑 무시동 히터 두 가지를 돌리는데 5일을 네. 돌린다고요? 5일 돌렸어요. 지금 요즘 날씨
오, 대박인데? 예. 지금 이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네. 그 배터리 가지고 테스트를 다 한 거예요, 그 부분은. 아, 또 이것도 있겠다. 여름에는 오일 돌리면은 냉장고가 많이 먹겠지만. 그렇죠. 요즘은 좀 날씨가 좀 선선하다 보니까, 예, 그 돌아가는 게 좀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무시동 히터를 같이 돌린 거 아니에요? 네, 다. 왜냐면은 여기서 지금 돌릴 수 있는 거는 다 돌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외부 어닝 등도 켰고, 네. 실내 등도 킨 상태로 돌렸습니다. 요새는 형님들 뿐만 아니라 누님들도 네.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네, 예. 왜냐면 형님들 따라가신다든가 아니면 나만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분들이 쓰기에 정말 좋겠다, 이거 내가 봤을 때. 그렇죠. 복잡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왜냐면 네. 낚시 장비가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장비 길고 막 크고. 맞아요. 왜냐면 낚시 체어에다가 네. 이거는 솔직히 숙소용이니까 여기서 네. 낚시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뭐 여기서 풍경이나 바라보고 이런 거지. 예, 예. 그러니까 낚시 뭐 가방이라던가 뭐 낚시 체어 네. 또 어떤 데 보면 좌대 싣고 다니시는 분도 있고. 맞아요. 아니면 수상자대 보트 막 여기다 다 구겨 넣다가 맞아요. 딱 끄집어 갖고 나가서 뭐 바다 걸레로 한번 닦고, 여기는 이제 숙소의 개념. 예. 뭐 장박 한 일주일 동안 뭐 장박을 하던 예, 예. 뭐 한 3박 4일 장박을 하던 뭐 보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태양 충분하시죠. 태양광 있으면은 태양광 있으면 낮 시간에 충전이 들어가지니까 그쵸. 말씀드린 대로 정말 집에 가고 싶을 때 가시면 돼요. 아... 단 에어컨을 안 돌린다는 가정 하에. 아, 그렇죠. 에어컨, 예. 아이콘. 그렇죠. 에어컨은 반칙이죠. 맞아. 가장 전기를 많이 먹는 거에 대명사 중에 하나니까. 네. 아, 그렇게 심 어, 심지어 에어컨이 플랜디 거네. 에어컨 자체는 조금 몇 번 바꾸긴 했었는데 네. 지금 이 모델 자체가 성능도 괜찮고 소음 면에서도 좀 괜찮은 것 같아서. 그렇죠. 예, 계속 이거 쓰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온 건너온 친구.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커피라던가 집에서 쓰는 홈플랜딩 가전 같은 경우에 저게 되게 유명한 친구예요. 어떻게 잘 선택하셨습니다. 모르고 선택하신 거예요? 네, 그건 몰랐어요. 오, 이게 하여튼간 뭔가 물건을 계속 끊임없이 찾아내신 분들은 보면은 네.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좋은 거. 그러니까 좋은 그렇죠. 거를 찾다 보니까 좋은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좋은 걸 찾다 보니까 없어서 네. 하나 만든 게 있습니다. 어떤 거요? 밖에 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밖이요? 예. 그럼 나가보시죠. 저는 지금 여기 있는 것도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싱크대 같은 경우도 아, 그걸 만들면 되지 여기다 또. 공간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오셔서 상담하시면서 필요한 거 선택을 말씀하시면 네. 뭐 만들어도 드릴 수도 있지만 벌써 또 다른 모델들도 있으니까 네. 다른 것도 한번 보시고 상담하시면 돼요. 어차피 제가 이거 사용해보니까 우리가 어디 노지에 나가가지고 장기로 사용할 때 이 친구를 옆에다 세워놓고 물을 받는다는 거 되게 민폐거든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고 네. 그래서 보통 요새는 제가 생각하는 게 물통 20L짜리 그 정도면 우리가 이 안에서 뭐 손 네. 씻거나 네. 아니면 여기서 뭔가 야채를 씻거나 맞아요. 도마 같은 거 씻을 수 있잖아요. 지나가다가 그 정도는 받는다고 그래도 욕 안 먹거든요. 민폐도 아니에요. 전혀요. 그 정도는 다 우리가 할애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20m짜리 받아서 요런 데 올려놓으면은 요 밑에다가 이제 박스 같은 거 우리 그 네. 캠핑 박스 해가지고 그 싱크대 만들어서 딱 갖다 놓으면 네. 그런 거는 몇만 원에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온라인상에서도 그렇게 만들어서 파는 업체들도 있긴 했더라고요. 그렇죠. 예, 충전용으로 해서 네. 이렇게 물 나오는 것도 있고. 어쨌든 저는 이 공간이 우리가 집 보러 다니면은 네. 이 공간에 난 몰라뜨고 하는 걸 하고 싶어라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지금. 아, 그래. 남자들만의 심자살림. 아, 이러면 또 안 되는데 우리 누님들도 좋아하는데. 맞아요. 그죠. 네. 네. 근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뭐 복잡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여성분들이 구매해서 가지고 다니셔도 부담이 전혀 없으실 거예요. 아, 요새 좀 많으시죠? 많아요. 네. 예, 여성분들 뭐 자매끼리 다니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남성분들 바쁘다 보면 어머니 모임 뭐 이렇게 아이들만 데리고 다니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요건 약간 사담입니다만 얼마 전에 이제 제 친구의 부모님께서 네. 베스트메이크 찾으셔서 뭐 구매를 하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예. 예, 전체적으로 많이 알아보신 것 네. 같으신데 네. 딱 집어서 베스트메이크 저희한테 오셔서 계약을 해주셨습니다. 아. 어머님과 아버님이 의견이 달라가지고 좀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요? 맞아요. 네. 네. 이제 확장되는 부분하고 이제 확장이 안 되는 부분. 네. 근데 이제 어머니는 확장이 됐으면 좋겠었고. 아, 어머님이 이 확장을 원하셨고. 예. 근데 아버지는 확장이 안 됐으면 좋겠었고. 아, 아버지는 왜요? 아버지는 굳이 뭐 열고 쓸 일이 있냐 이렇게 해갖고 하셨는데 네. 중요한 거는 지금 제가 보여드리려는 걸로 두 분 다 만족하셔서 확장 없이 가는 걸로 이제는 두 분이서 이제는 타협을 보셨죠. 아, 그럼 그분들이 뭐 1호로 구매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1호로 계약을 하신 분이세요. 한번 그 예. 뭔지 더 궁금하니까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어디 뭐 설마 네. 이 사다리가 그 만족시켜주는 그건가요? 아닙니다. 사다리는 아니고요. 그럼 어떤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지금? 네. 지금 기존 박스로 있는 거고 네. 이 밑에 보시면 설마
설마 이 벽이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밑에 보시면 현재 이 세상이 없던 거죠. 아니 뭔데 이렇게 뜸을 들이시고 자꾸 이 세상이 없던 건지 이 세상이 없던 건지 하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아니 여기 물건이 아무것도 없는데 뭘 뿅하고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고민을 많이 했고요. 네. 해갖고 실행에 옮겼고 그게 이제 결과로 나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어떤 거죠? 제가 자꾸 찾아보고 싶은데 제가 원래 이런 거 잘 찾는데. 아 그래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 1톤 트럭 전용, 차박스 전용, 네. 테라스가 나옵니다. 어머. 차박스 전용 테라스를 저희가 야 만들었습니다. 우와. 어머머. 여기 이게 뭐야? 저희가 어차피 지금 해드리는 이 안전바가 있어요. 네. 이 바로 해서 이렇게. 어 저는 여기다가 예 다리를 놓을 줄 알았는데 이거 하니까. 아, 이 상태에서 다리도 저희가 또 드릴 거예요. 아 다리도 주시고. 네. 다리를 이렇게 하나. 두 개를 해서 둘 하고. 네. 이거 뭐 설치하는데 얼마나 걸릴까? 제가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해서 그렇지 간단하죠? 서랍만 열면 되니까. 그렇죠. 다리 올리고 뭐 이거 몇 번 당기는데 한 3분? 예. 뭐 길게 잡아서 5분? 그렇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요렇게 장착이 됐습니다. 대표님 이러면 들락날락 할 때 너무 도가니가 나가겠는데요? 아 이거요? 예. 저희가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이 사다리를 또 지금 해드리죠. 아 맞네. 예. 이거 원래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비싼 거 일제. 예, 오 기억을 하시네. 일제입니다. 네, 이거 예. 내가 너무 탐나가지고. 네. 저 갈 때 하나만 주세요. 너무 탐나가지고 네. 진짜 눈독 들이던 그런 제품인데. 네. 아 어차피 그렇죠. 저기를 올라가야 되는 친구였는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공간은 또 사용을 하실 거잖아요. 네. 여기도 사용을 하시고 사다리가 이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옮기시면 돼요. 동선에 안 걸리게. 아.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올라가시면 되죠. 이렇게. 요즘 보니까 튼튼한 거 뭐 이렇게 홍보하려고 그러면 뛰던데 한번 뛸까요? 네네네. 뛸까요? 오. 아 되네. 예.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저희가 이제 한 가지 이제 샘플 만들어서 미스했던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요? 테라스를 만들고 나니까 네. 창문이 이게 튀어나오니까 걸려. 아. 그래서 이 창문을 슬라이드로 바꿔드립니다. 아 슬라이드로? 예. 버스 창문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네네. 예. 슬라이드로 해서 여기 있네. 여기 이 친구. 네. 이 친구로 바꾼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아 이게 또 고급져 보이긴 하는데요? 근데 호불호가 갈렸어요. 그때도 그걸 네.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네. 반대로 이제 밀어서 사용하시는 거 네. 저걸 좀 개방감 때문에 대표님 예. 저도 그냥 이걸로 해주세요. 어떤 창문? 이 창문으로. 아 요걸로? 네. 선택하실 수 있으세요. 네. 창문은. 그쵸. 예. 왜냐면은 여기서 이제 생활하기에 걸리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미닫이 사용하시면 되고. 야 난 머리 부딪혀서 빵꾸나 이러신 분들 있으니까. 네. 네. 그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는 옵션으로 어닝을 선택을 하시면. 예. 네. 아 어닝은 옵션이구나. 예. 야 이거 기.. 와 예. 이거 피면 완성이네 완성. 비가 와도. 네. 뭐 바닥에 진흙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대표님! 고송고송하니까. 제가 아까 말한 거를 대표님이 지금 꺾어버렸어요. 네. 여기서 낚시할 수 있네. 네. 낚시하셔도 돼요. 저 낚시 안 해봐서. 네. 네 근데 해보려고 장비는 샀는데 아직 안 해봤어요. 우리가 낚시를 가서 하는 장소가 네. 이 차를 대놓고 여기서 낚시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드물어요. 맞아요. 그런 장소가 되게 희귀한 장소야. 네. 맞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캠핑 가시는 분들은 뭐 차에서 낚시를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그거는 좀 어불성설이거든. 근데 이 친구는 대표님 이거는 좌대가 나온 거네 어떻게 보면. 진짜 그렇죠. 어 재밌다 이거. 이거 정말 해보고 싶어서 고민 많이 했었고 생각했던 건데. 아니 대표님은 네. 난 너무 대단하시고 부러운 게 뭐냐면 네. 나도 이렇게 대표님 같은 생산설비나 네. 이런 거 있으면은 해보고 싶은 게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대표님은 낚시도 안 좋아하시잖아요. 해보려고 장비만 다 샀어요. 그렇죠. 안 해보셨던 분이잖아요. 예. 안 맞아요. 해보셨던 분인데 이걸 만든다는 것 자체가 되게 존경스러운 거예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어 멋있어. 이야.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이야. 이 공간도 사이즈가 2800에 전체 마루 사이즈는 1500 정도가 된 건데 1500폭에 2800이요? 네 근데 뭐 프레임 빼고 뭐하고 하면 실질적으로 성인 4명이 충분히 앉을 수 있어요. 대표님 죄송합니다. 아 누워볼까요? 네 이렇게? 대표님이 대한민국 성인 표준 키잖아요. 아 그렇죠. 체형도 그렇고 그죠? 예 거기서 한 바퀴 굴러주시면 됩니다. 한 바퀴 예 네, 굴러집니다. 예 네. 예. 굴러집니다. 예, 좌석이 굴러집니다. 어허. 예. 또 걸터 앉을 수도 있고. 예, 걸터 앉으셔도 되고, 여기 생활하셔도 되고, 뭐 이쪽 면은 뭐 이렇게 좀 뭐 주방 세팅 하셔서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또 이렇게 여기서 또 걸터, 이게 서서. 네. 뭔가 이렇게 뭐 먹거나. 그렇죠. 이렇게 기대가지고, 야, 요새 날씨가 좋은데 이게 물고기가 안 나오네. 막 이런 거 할 수 있고. 여기서 이렇게 낚시하셔도 돼요. 예, 그러니까. 나 이거 괜찮네, 이거. 낚시를 안 해봤는데. 아, 재밌다, 이거. 와. 그 말씀드린 여기 걸리니까 네.
창문은 선택을 하시면 돼요. 원하시는 걸로. 그렇죠, 그렇죠. 네. 저건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 진짜. 네. 왜냐면 앉았을 때 머리가 안 걸리면 괜찮은데 네. 우리가 또 어닝 안 피고 비 올 때 네. 요만큼 열어놓고 이제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엄청난 장점이거든요. 네. 저 같은 여닫이를 한다고 하면 좀 내려 닫아서 밖에 하고 안에 하고 마주보고 소통이 될 수 있는. 아.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 그렇죠. 이것도 소통되고 그것도 소통되는데 네. 그건 뭐 선택은 언제나 고객님께서 해주시면. 그렇죠. 저희는 원하는 대로 해드리니까. 맞죠. 원하는 대로. 나는 네. 그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내가 만들어놓은 대로 사가세요가 아니라 네. 여기서 수정이나 뭐 그런 거는 가능하고. 네. 큰 틀을 놓고 거기서 디테일한 부분은 수정이 얼마인지 가능하세요. 야 드디어 네. 이런 혁신적인 게 나왔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아 이게 걱정되는 게 생겼어요. 네. 가격이. 아 가격이요. 네. 가격이 저희가 고민 많이 했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속형 차박스 히터 에어컨 바닥난방. 네. 그리고 이제 DC 이제 냉장고 이제 에어컨이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고 배터리도 같이 들어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배터리 전기가 네. 들어가 있어요. 배터리 250에 2kg 인버터 네.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건 다 넣어드릴 거예요. 그 네네네. 부분은 그렇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 테라스. 네. 지금 만들어진 이 테라스까지 다 하시게 되면 네. 저희가 1490만 원에. 1490이요? 네. 왜 기존 거보다 더 싸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옵션이나 욕실이라던가 아니면 청소통이 됐던 나머지 뭐 이렇게 보시면 이제 간단해졌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빠지면서 비용적인 부분이 줄다 보니 네. 테라스를 같이 넣고도 소비자 금액은 1490만 원에 맞출 수 있는 거죠. 아니 대표님 이게 지금 네. 차박스 제가 이거 들어오는 가격 박스 가격을 아는데 그렇죠. 팝업 때는 우리 텐트가 있고요. 네. 확장 팝업이 되고 전기랑 에어컨이랑 무시동 히터랑 바닥난방에 네. 이런 모든 게 들어가 있고 네. 확장되는 캠퍼 그러면 이거는 마진이 없다라고 봐도 무방한 건데 마진이 없을 수는 없고요. 마진이 있고요 당연히. 중요한 근데 건 요만큼밖에 없잖아요. 네. 그 대신에 이제 저희가 다른 곳하고 이제 틀린 부분이 뭐냐면 별도의 막 그 대리점들을 운영하면서 대리점 마진을 좀 넣고 그 유통 마진들이 살이 붙잖아요. 네. 그런 게 없어요. 베스트메이크 오시면 다이렉트리 쪽에서 하셔갖고 계약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지금 이게 다 해서 1,400 얼마요? 1,490만 원. 1,490은 내가 봤을 때 마진 없는 건데. 네. 아니 그 제가 금액을 말하기는 그러니까 그런데 네.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이거 마진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물건값을 올리려고 조장하는 게 아니고 네. 이분이 뭐 뺏어오는 거 아닌 이상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기존에 있던 이 박스값만 그렇게 해도 제가 봤을 때 마진이 별로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박스값만 뭐 부가세 포함해서 근 1,000만 원 정도 소비자들 공급되는 게 960만 원 공급을 하고 있었으니까. 아 근데 이게 지금 튀어나오는 이 친구 테라스 발코니 공간이 옆으로 확장되는 펼쳐지는 것과 네. 슬라이딩으로 팝업되는 맞습니다. 이 시스템이 적용된 이 친구는 1,490만 원. 1,490만 원. 와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 대표님 기존에 사신 분들은 되게 억울하겠어요. 야 나도 이런 거 있었으면 내 이거 늦게 살걸 이런 거 기다렸는데 왜 이제 나왔냐. 그렇죠. 나는 어떡하냐 그러신 분들 어떡하나요. 저희가 테라스 같은 경우는 네. 일체형이 아닙니다. 네? 불량이기 때문에 기존 출고하신 분들 아 이게 붙은 게 아니에요? 네 저희가 전체 이제 녹 방지를 위해서 전체 스테인레스를 썼고요. 아 이게 다 서스구나. 네 전체 스테인레스를 썼고 그리고 중요한 건 베스트메이크에서 출고하신 차박스가 아닌 네. 타 브랜드 쓰시는 분들 계시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저희가 뭐 혼자 대한민국 독점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 설마 뭐 A라는 업체, B라는 업체 다 있으시잖아요. 네. 그분들도 구매해서 넣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마이갓. 이게 그러면 다른 트럭 캠퍼, 다른 캠퍼, 캠박 뭐 박스 박스 전체 1톤 트럭 적재하면은 그냥 난 박스 필요 없어. 네. 난 요것만 있었으면 좋겠어. 아 진짜요? 요것만도 구매 가능합니다. 아 잠깐만 머리가 지진나는데? 그러면은 이거에서 이, 나는 그러면 이거 구매한 1,490만 원짜리 구매하는데 네. 나는 이거 필요 없어. 네. 번거로워 이것만 하면도 돼요? 가능합니다. 아 돼요? 네. 이것만은 얼마예요 그럼 또? 이것만 하시게 되면 저희가 1,290만 원. 1,290만 원? 네. 아 이거 200만 원이구나. 그렇죠. 얘가 뭐 서스를 사용해서 아 그렇죠. 제작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냥 판때기만 쭉 나오는 게 아니라 맞아요. 이 서랍이 나오기 위해서는 서랍을 고정하는 가구가 있어야 되고 그 철제 가구 안에 레일이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그 레일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일반 서랍 레일이 아니고 예, 굉장한 제가, 고화 중에 그렇죠. 레일이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제 개발하면서 레일을 사용하려고 뭐 찾아보고 샘플도 받아보고 다 했었는데 네. 내구성이나 이런 게 문제가 있어서 그렇죠. 저희가 이제 기밀사항이긴 한데 레일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특수 제작된 걸 사용했기 때문에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긴 했습니다. 전 되게 마음에 드는 게 여기에 레일이 있으면 보기 민망하거든. 그렇죠. 그리고 또 기름도 묻을 수 있고 날카로워요. 아 날카로워요. 네. 근데 이게 없어 지금. 네. 뭐야 그렇기 때문에 나 이거 미치겠네. 나 이분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다니까. 아니 원래 이런 거 하시는 분도 아니잖아요.
네, 이런 건 아니고 생각만 많이 하고. 근데 이번에 실질적으로 이제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반응이 너무 좋아요. 반응은 이건 무조건 좋죠. 왜냐면 우리가 기존에 이런 것 좀 만들어주세요 하는데 만들어주는 데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표님을 뵈니까 이런 영화가 떠올라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그래요? 그 영화 보면은 막 이 양반이 상상한 거 막 다 이루어지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난 대표님의 그 앞날을 응원하고 싶어. 아, 감사합니다. 왜냐면 제가 항상 뭔가를 대표님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아 좋은데 현실적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냥 그래요? 한번 해보자 하면 다음에 뚝딱. 맞아요. 한번 해보자 하면 다음에 뚝딱. 맞아요. 저희 부장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뭐라고요? 해볼까요? 돼요? 안 되는 게 있어요? 달나라 가는 세상에. 아. 네. 달나라까지 가는 세상에. 저는 개인적으로 달나라 못 갔다의 한 표입니다. 아니, 그거는 진짜 개인적인 사담인데, 어쨌든 그렇고, 야, 이거는 지금. 환장할 노릇이네. 그렇죠. 이렇게 해놓으시고 저희 이쪽 보시면 옵션 판매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어닝. 네. 어닝 스크린 같은 경우 이걸 또 이제 설치를 하시면 이게 대각으로 이제 천을 이제 이쪽은 이제 원래 천이 있는 건데 안 걸어놓은 건데 여기서 설치를 하시면 이렇게 대각으로 공간이 더 넓어지죠. 이제 이쪽 공간이. 대표님 굉장히 계획적이야.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고 네. 지금 여기다 이걸 해놔서. 이거는 원래 오시면 DP가 돼 있던 모델이었어요. 의도하신 건가요? 아, 그렇진 않아요. 의도 안 했는데? 예. 야, 의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인생에 이게 딱 착착착 말아떨어지세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게 지금 보면은 베스트 메이크 전용, 어닝 예. 확장, 텐트, 쉘? 뭐 이렇게 아무렇게나 불러도 상관 없습니다. 그렇죠. 어닝에 붙일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우리가 다 꾸밀 수 있는 텐트가 비바람, 눈보라, 찬바람, 더위 다 막을 수 있는, 더위는 안 되겠네요. 더위는 안 되고 벌레 더위 빼고는 다 막죠. 아니 벌레도 어느 정도 직접적으로 오는 건 막을 것 같아요. 막죠. 네. 네. 뭐 저게 들어와가지고 이게 뭐 잡으면 되는데 왜 완전히 노출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쉘이 있고 이 친구를 그대로 여기다가 적용하게 된다면 와, 난 이거 진짜 한방 먹었다. 이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 네가 왜 여기서 나와? 이 정도 수준이에요 지금. 잘 만들었나요? 잘 만들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이거 보시면 약간 이런 것만 좀 개선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 지금 현재 샘플은 있는 걸 가지고 좀 개조를 해서 썼고요. 네. 이 부분 또한 이제는 상품이고 비용을 받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다 바뀝니다. 이쁘게. 요게 또 설마 살짝 얇아지면 더 좋겠는데 아니야 이것도 땡겨보니까 무겁지가 않아서 근데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 계획을 그래요? 네 지금 보시는 이 프레임들도 지금 현재 이제 개발을 하고 있기 거의 끝났어요 이제 네. 이 보이는 스탠 부분이 작아지고 강성은 더해지고 네. 그럼 얇아지고 더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네 지금처럼 이 스타일을 원하시면 이대로도 작업이 가능하시고요 보기에는 불안해 보이겠지만 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처음에 개발할 때 이거보다도 좀 스몰하게 가려고 계획은 했었는데 네. 그러지 말고 좀 과하게 설계를 해서 네. 테스트를 해보고 수정을 하자라고 했던 부분이에요 난 왜 그런지 알겠다 과하게 설계를 해놨어요 지금 왜 심플하게 만들려는지 알겠다 이 높이를 좀 줄이려고 하는 거죠 1cm라도 정확하게 2cm 줄어들어요. 2cm요? 네, 개발된 것보다 2cm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높이가 얼마나 될까요? 닫았을 때? 전체적인 높이는 2300. 2300. 네, 2300에 주차장을 들어갈 수 있게끔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닝이 달리면 네. 거기서 약 10cm가 늘어서 2400으로 바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얇은 걸 해줘서 좀 낮춰준다라는. 네,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저희가 테라스 설치하고 박스만 올렸을 때에는 2300 사이즈가 나옵니다. 재밌네. 요거는 진짜 제가 좋은 거는 계속 네. 보고 싶은 그 욕심이 있어가지고 영상 찍을 때 보면 질질 끌어 그 부분을 항상. 네, 감사합니다. 그 영상 편집할 때 보면 거기를 많이 걷어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자꾸 보고 싶어 지금. 어쨌든 이거는 저희 친구 부모님께서 첫 번째로 구매하신 거예요? 네, 1호 계약을 하셨고요. 이거예요. 확장되는 거를 포기하고 요걸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 옆으로 확장되는 게 싫으신 분들 또는 네.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 네, 어머니는 확장을 원하셨는데 네. 아버지는 이제 확장을 안 하신다고 그랬고 네. 근데 테라스 꺼내서 쓱 보여드리니까 네. 어머니가 확장 포기하셨어요 그냥 요거 하신다고 우리 어머니가 요런 거 되게 좋아하시는데 원래 이렇게 좀 화려하고 좀 이쁜 거 예, 이쁜 거 좋아하시는데 근데 아버님은 싫어하셨다는 거예요? 네, 아버지께서 근데 이제 딱 슬라이드로 딱 꺼내는 거 보시고 그냥 저기 없어도 돼 요거는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거를 넣고 가신 거예요. 야, 난 이거 진짜 지금 대표님 이렇게 펼쳐놓고 보신 적 있겠죠, 물론? 아니요, 차에다 올린 적 처음이에요. 이렇게 올리신 거 자체가 처음이에요? 네, 올려갖고 이렇게 차에다 올려서 이제 DP한 건 처음이에요. 그럼 이렇게 앉으신 것도 처음이고요? 네, 여기 걸터 앉은 거 처음이에요. 난 이게 네. 대표님 지금 이게 바닥 공간이 있기 때문에 네. 벌써 지금 한 사람, 두 사람 이게 공간 주면
지금 뭐 이렇게 할 때만 하겠지만 4명이 충분히 앉아요. 그렇죠. 네. 여기 진입이 상관없이 4명이 그냥 그렇죠. 논란하게 앉을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출입구 사다리를 어디다 놓고 쓰냐에 따라서 출입구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아 그러네. 네. 아 나 지금 고정관념이 생겨가지고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면 진짜 사다리를 네. 한 4개 정도 갖고 다니면 네. 하나 아무데나 올라갈 수 있죠. 네. 야 너는 앞으로 여기로만 다녀. 야 넌 그로만 다니고 그럼 막 이렇게 돌아 안 가도 되네. 맞죠. 아니면 또 이것도 있겠다. 어차피 내가 수납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캠핑 박스 튼튼한 거를 아, 그렇죠. 하나 둘 셋 네 개를 맞아요. 계단형으로 된 거 맞아요. 그러면 여기다 넣다 뺐다 하고 네. 그 통째로 꺼내면 그 친구 수납이 되니까 아, 그것도 괜찮은데 짐도 원하시는 대로 다 싣고 다니셔도 돼요. 그러니까요. 비가 와도요 이 밑에다 놓으면 비를 맞질 않습니다. 우와 아니 우리가 맞아 이게 좋다. 보통 여기에 짐을 가득가득 싣고 다니거든요. 네 가득가득 싣으셔야 돼요 이제. 근데 캠핑을 가서 네. 이 친구들을 꺼내놓고 뭘 할 수 없는 게 잘 때나 네. 비 올 때는 막 이슬 맞고 비 맞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이걸 끌탕을 안 낸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는 밑에다 요 밑에다 놔둬도 되네. 네. 그라운드 시트 같은 거 하나 놓으시고 그 위에다 놓으시면 비에 젖을 일도 없고 비바람이 들이쳐도 제가 볼 때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잠깐만요 대표님. 네. 와 나 이거 머리 또 한번 띵 해서 뒤통수가 정말 죄송한데 이 박스는 안 팔려도 네. 얘는 내가 봤을 때 많이 사올 것 같아요. 살았어요.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게 사용하시는 브랜드와 상관없이 베스트메이커를 찾아주시면 와. 장착이 가능합니다. 아니 왜냐면 이 박스가 없어도 네. 저 같은 사람은 이 트럭 있잖아요. 네. 그러면 싫어서 나가서 그냥 얘만 쳐놔도 예. 저쪽에 텐트 치고 어 맞아요. 그렇게 사용하실 때 죄송합니다. 이거 박스 안 팔리겠는데 야 기존의 박스에 아쉬웠던 부분을 진짜 이게 완전히 채워져 버렸네. 네. 그래서 야. 지금 만들면서 바닥재도 요트 바닥재 써서 네. 뭐 빗물이 닿거나 그래도 걸레로 이렇게 슥 닦아주면 돼요. 아 대표님 이거는 못을 긁어도 잘 안 긁어요. 맞아요. 네. 긁히지가 않아요. 아 실내도 같은 거라. 네 같은 거예요. 야 이제 난 지금 되게 충격적이야. 이게 지금 엄청 충격적이야. 이게 충격을 먹을 수밖에 없어. 이게 지금 야 이게 지금 말이 되나요? 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 두 사람 이렇게 굴러 떨어져서 네 여기 딱 엉덩이 살짝 걸리네요. 여기. 네. 어 그럼 두 사람은 널널히 잔다는 거예요. 네 두 명 자요. 또 이쪽 바닥에서 바닥은 변했죠. 한 사람 네. 두 사람 한번 굴리고 한 한 바퀴 더. 네. 네. 그러니까 이 친구는 5인 가족을 진짜 널널하게 쓰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아이들 어렸을 때 만약에 이게 있었다면 네. 폴딩 안 사고 저는 이거 샀습니다. 아 그렇죠. 네. 저는 지금 폴딩 트레일러가 작살하는 지금 순간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도 폴딩 트레일러 판매 연에 한 500대씩 했던 업체인데 네. 많이 줄었죠 이제. 폴딩 트레일러를 끌고 가면 네. 장점이자 단점인 게 길이가 길어. 그렇죠. 근데 가서는 네. 편해. 네, 편해. 그리고 또 차를 내가 쓸 수 있어. 네. 근데 만약에 부부가 네. 두 분 다 면허증이 있다면 그렇죠. 그냥 이 친구는 캠핑 박스 전용 맞아요. 이 차 박스 트럭 캠퍼 전용으로 중고 봉고 포털 한 대 사면 될 것 같아. 그런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쓰시는 승용차는 하나 남겨두고 네. 차가 두 대라 그러면 남자분 그렇죠. 출퇴근용으로 그렇죠 그렇죠. 요거 사서 어차피 출퇴근만 하면 되니까 그렇죠. 실어놓고 그냥 지하철 주차 대구를 하시니까 요걸로 왔다 갔다 출퇴근하시고 여가 생활할 때 사용하시고. 아 이거 진짜 너무 탐나는데. 아니 오늘 솔직히 대표님 죄송합니다. 네. 왜냐면 네. 처음에 이걸 딱 보여줬을 때 네. 아 오늘 영상이 너무 빨리 끝나겠는데 볼 게 너무 없는데 속으로 막 이랬는데 네. 지금 벌써 저희가 어쩌다 보니까 한 시간을 넘게 찍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 그러네요. 벌써 한 시간. 근데 저는 이렇게 오랫동안 보고 찬찬히 보고 뜯어보고 씹어보고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아 예예. 예. 후트로 밥도 확 찍고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세세한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좋습니다. 네. 근데 그 무엇보다도 지금 가격도 지금 이런 그렇죠. 표현을 쓰면 죄송합니다만 미쳤는데요 이건 진짜. 신경 많이 썼죠. 대표님. 네. 아 근데 아 저는 좋고 네. 우리 구매하시는 형님 누님 동생 친구들도 좋을 거예요. 네. 하지만 진짜 진심으로 네. 왜냐하면 대표님이 계속 많이 파시고 지속적으로 팔려면 네. 이렇게 저렴하게 팔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구매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네네. 프로모션이 저희가 세대 한정해서 진행을 해드릴 거고요. 아 세대 한정. 네 세대만 한정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 맞아 네. 어쩔 수 없어. 그렇죠. 제가 이거를 계속해서 하면 좋은데 네.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세대 한정인 거는 계약하신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선착순으로 해서 네. 예, 세트 묶어서 1490만원 부가세 포함된 금액은 딱 정해진 거니까 세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네.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아니 어쨌든 대표님 항상 불러주실 때마다 그래도 제가 뭐 제의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네. 뭐 맞아요. 몇 대 한 구성을 해주십시오. 네.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다 해갖고 해드리는 건데 계속 해드리면 좋은데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한데 어쨌든 괜찮습니다. 네. 세 분은 좋으실 거고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대표님 또 뭐 어떻게 안 되겠어요. 오랜만도 아니고 금방 불러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세하고 상세한 설명도 감사드리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네. 이벤트 세트 구성까지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그 무엇보다도 저는 이게 지금 미쳤습니다 이거. 아 테라스 저희가 네. 테라스라고 부르거든요. 네 테라스. 예. 테라스라고 불러도 됩니다 이건. 아 그래요? 발코니라 해도 되고 예. 뭐 어떤 수식어를 갖다 붙여도 정말 다 어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감이 나쁘지 않아요. 네. 요 다리 부분만 좀 어떻게 하면? 네. 다리 부분은 저희가 지금 다 주문을 해서 많이 바뀌어요. 디자인적인 부분하고 이렇게 노출되는 부분이 아니라 네. 다 숨어갖고 이제 그것 또한 이제. 보이는 부분은 약간 스테인리스로 해서 네, 제작이 됩니다. 기대해볼만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표님을 이때까지 기대해봤을 때 실망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대를 해보고요. 그런 여긴 어디죠? 대전 베스트메이크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굿잡! 와, 대박이에요. 대박.